걸을 때마다 뭐 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출렁출렁 하더라고. 그 무거운 걸 달고 다니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나. 항상 이 친구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밥을 주고 있어요. 작년에 봤을 때는 혹이 이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. 근데 점점 커지고 있어서 걱정이에요. 안 보여요. 절로 간 것 같은데. 요 라인 이렇게 막 돌아야 되지. 지금 우리 저 공장 바로 뒤에서 오고. 저기 있다. 하얀 개 혹시 여기서 키우시는 거예요? 아, 요치에들 개가 아닙니다. 올해 여기 들어왔는데 개가 있었어요. 원역의 회사 주인이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몸만 갖고 가는 상황인데, 그러니까 걔도 어차피 여기에 나는 거죠. 배고파. 아, 어서. 아이다. 만지달라고 벌러든. 기분 치켜보자. 오늘 그죠? 병원에는 수술 아끼라고 갔는데 일단 병원에서는 해도 다시 또 재발한다. 차라리 하지 말고 그냥 요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걔한테는 도움이 된다. 종양은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중간 부위에 나는 압박 때문에 혈관과 신경에 장애가 나타나. 만약에 악성 종양이 전이가 되었다 그러면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겠죠. 여러 가지 병의 형태로 봐서는 일단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좀 높아. 지금 현재 간부미하게 종양 조직을 제거하게 되면 결국은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종양이 재발되지 않는 다리 절단 수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백군한 종양에 대한 추적 검사들은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. 이제는 세 다리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가정에 그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